우리 아들 가슴이 미끄럽다. 아니 몇 살이야? 몇 살 됐어 너? 이제? 응. 8살. 한국 나이로 6살, 우즈벡 나이로 5살 됐어. 이제 5살? 응. 와 많이 컸다. 엄마 여기 한번 보고. 왜? 여기야? 집에 있었어? 빨리 선물 사러 가자. 응? 빨리 선물 사러 가자. 어? 정신 좀 차리고. 엄마 나 이만큼 컸대. 이만큼. 와 이거 우리 아들 이만큼 컸고 벌써 이만큼 컸고. 응? 여기 택시 불렀거든? 어. 여기 왔다가 내려다주고 온대. 금방 오겠네 그냥. 스파트 여기부터 우리 아부사회까지 22,000원 주치. 왜냐면 우리 소리에서도 15,000원 이 말씀 같잖아. 네, 네.
엄마! 어, 어, 어. 이겨. 혜선아, 생일 축하해. 좋아? 우와, 잘 탄다, 선생님. 원래 잘 타. 오빠야! 어. 야, 야,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좋아? 어때? 마크 시키래. 그러다가 엄마 다치면 어떡해? 왜? 안 되겠다, 얘들아.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브레이크! 유빈아? 뭐야? 엄마! 이거! 유빈아! 유빈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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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아~ 괜찮아. 자, 사주기 중요하지. 나! 우와. 아기들한테 자전거를 사줬는데 왜 제 기분이 더 좋을까요? 자전거 사려고 로비아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서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광장제를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 자전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던 부모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전 저의 기억과 오버랩을 하다 보니 요즘 들어 부쩍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생일 선물로 아이들에게 자전거 사주기, 그리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영상에 담기, 미션 성공!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 아냐. Sarıklarım yorulduk. Kendine hatırı var. Dur da.